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에 터치하는 대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는 3주차에 올려드린 화면 중앙의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버텍스 쉐이더의 점의 위치를 직접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화면에 원하는 위치로 삼각형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텍스 쉐이더에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고 C++ 코드에서 버텍스 쉐이더의 점의 위치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C++ 코드에서 버텍스 쉐이더로 점의 위치를 전달하는 방법은 바로 VAO 버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VAO 버퍼는 점의 위치 혹은 색깔 정보를 컨테이너 형식으로 GPU에게 전달해줄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 GPU에서는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코드에 따라 명령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VBO 객체의 점의 위치가 담겨 있는 버텍스 배열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달할 점의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 마우스 입력을 감지하는 함수를 선언해주겠습니다. OpenGL에는 마우스 클릭을 감지해주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서 그 콜백 함수의 형식을 따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좌표계와 OpenGL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클릭한 화면을 기준으로 밑면 0.5, 높이 0.5인 삼각형을 띄워보겠습니다. 마우스 함수를 모두 작성했으면 콜백 함수로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함수가 끝날 때마다 VAO를 다시 세팅해줘야 그때그때 다른 위치에 삼각형을 찍을 수 있습니다. 코드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이제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값으로 색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지정할 때도 똑같이 VBO 객체를 선언하고 그 안에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세 점 모두 같은 색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두 개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9개가 아닌 18개를 보내줘야 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3개가 아닌 6개로 삼각형 2개를 그려줍니다.